자, 오늘 화제가 되는 이슈는 역시 가장 뭐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빈 살만 왕세자의 행보입니다. 과연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 한국에 와서 어떤 선물을 줄 것인지 아니면 어떤 뭐 계약이라든지 MOU라든지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실제로 기대를 하고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주가에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주가는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요. 근데 네. 다만 오기 전부터 이미 사실은 너무 주가가 많이 몰랐어요. 떨어졌던 네.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히림이라든지 뭐 한미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지금 접근할 종목들은 아니죠. 이미 기대감들이 반영된 것들이면 다음 뉴스가 나올 때까지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볼 종목들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일단 빈 살만 왕세자이기도 하고 총리 겸 총리, 국방장관까지 네.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나이가 젊지만 그 정도의 실권자고 네, 별명이 네, 저희보다 어리죠. 네. 그래서 하지만 형입니다.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싱. 그렇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제 네옴시티라는 게 서울 면적의 44배 정도의 네.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라는 거고 대충 하나로 한 660조 원 미국 달러로 이제 5천억 정도의 5천억 달러 정도의 시티 네옴시티를 구상하고 네.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해외 수주들 많이 하고 옛날에 이제 80년대 이럴 때도 사실은 사우디에 우리가 가가지고 현대건설 이런 데 가가지고 네. 정말 모래폭풍 맞으면서 건설을 했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정 중에 이제 우리 대기업 사장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결과물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삼성물산이나 현대에서 더 라인 터널 같은 것도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라는 뉴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볍게 볼 수 있는 뉴스는 아니다. 다만 테마성 종목과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은 구별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너무 이제 뉴스에 쫓아 사신 분도 오히려 고점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테마가 지나면은 테마가 지나면은 그게 실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뭐 사우디에서 뭐 우리 선배 세대들이 사우디나 중동에 가서 중동 건설 붐 때문에 그렇죠. 한번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호황을 줬던 것과 같은 기억을 또 떠올릴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이 아무래도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옴시티 어쨌든 오늘 뭐 이 빈살만 왕세자 이야기 네옴시티 관련 종목을 테마를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테마가 이제는 너무 많이 커져서 네. 이것저것 다 엮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것을 좋은 테마인지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 테마로 넘겨야 되는 건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은 MOU라든지 최소한 계약이 체결되거나 그 인근에 돼 있는 걸로 가셔야 됩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미 글로벌이나 뭐 히림이나 이런 종목들 다 좋은 종목들이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없고 예를 들어서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10%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스코 역시 엮여있던 종목인데 빠지네요. 한 4% 정도 빠지고 있고 히림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7%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면은 히림 같은 경우도 이미 빈 살만 방한 전에 이미 시세를 분출했고 네. 뭐 한미 글로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거의 대장이죠. 이 네. 친구가 이제 거의 대장급이었고 보시면 거의 삼파동 다 나온 상태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지금 손을 댈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이제 빠질 자리가 더 많은 거죠. 오늘 뭐 21선도 깨 있는 상태고 다스코는 좀 덜 올랐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도 한 4% 정도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종목들보다 정말 조금 장기 성장 가능한 종목들 그리고 정말 성장 동력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이쪽 테마를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계약과 가까운 쪽을 보셨으면 좋겠고 이 테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히 날아간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들은 손을 대기 좀 어렵겠지만은 앞으로도 좀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남북경협주들 움직일 때 이제 뉴스가 있을 때마다 건설주라든지 철도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썩거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쵸. 거기다가 지금 이제 네옴시티 테마주들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또 실적으로 조금 계약에 가까운 종목들은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쪽 종목들이 또 나중에 우크라이나랑도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건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도시 건설하고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되는 섹터인 건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좀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흐름을 오늘 좀 체크해 볼까요? 일단 오늘 저는 가장 이제 먼저 봐야 될 종목은 그래도 삼성물산이죠. 삼성물산. 현대하고 삼성 합쳐서 이제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더 라인이라는 터널 공사를 수주했기 때문에 일단 삼성물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성물산 흐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일단 이 종목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라온 구간이 물론 있긴 합니다. 많은 고점을 뚫고 날아가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차트 한번 흐름 보여주시면은 저점을 지지해준 다음에 10만 원대 저점을 지지해준 다음에 지금은 장기 이평대에서 저항을 받고 좀 내려오고 있는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도 사실은 내려와서 한 11만 원대 정도 공략하면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네. 보면은 오히려 네옴시티의 테마가 다른 히림이나 뭐 한미글로벌에 가 있는 상황에서 진짜 갈 종목들은 못 간 부분들도 아직 남아 있는 것도 맞거든요. 삼성물산은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여기다 S오일도 한번 같이 네. 보도록 S-O-Oil. 하겠습니다. S-OIL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뉴스가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이벤트 소멸 효과로 좀 빠지고 있는데 사실 S-OIL이 어떻게 보면 한 8만 1000원대에서 바닥을 잡고 지금은 조금씩 머리를 들고 있는 자리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보다는 저점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아예 한 8만 원대 초반 정도 내려온다면 한 번 더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은 꼭 이제 그 이제 네옴시티 테마, 네옴시티 테마보다도 나중에 경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긴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경기가 침체가 됐을 경우에 유가 같은 경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네.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리스크들이 사실 주가에 선반영됐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시장에 좋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8만 원대 초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아까 이제 기사에서도 나왔는데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이걸 오늘 오전에 10시 방송을 제가 하잖아요. 네. 10시 방송에서 사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방송하던 시기에 이 종목이 26,000원에서 27,000원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음봉이었는데 지금 양봉으로 전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리를 종가까지 보시고 잡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까지 세 종목을 한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택한 네옴시티 관련 종목으로 삼성물산 S5일, 현대로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흐름을 체크해봤고 자 그렇다면은 이영재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네옴시티 관련 테마주 중에 최선호주 탑픽은 뭐라고 보십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로템입니다. 현대로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네옴시티만 보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까지 네. 같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어쨌든 간 지금 조금 전쟁 리스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나토도 지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폴란드에서 네.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러시아제 미사일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나토가 러시아 쪽으로 진격하려면 이거 러시아 거다 하면서 밀고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쵸.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백해서 날아온 것 같다. 그런 네. 뉴스가 나오는 걸 보니까 나토들도 사실 많이 지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협력과 관련해서 철도 설계와 관련해 가지고 MOU를 체결했다라는 것 7일 계약과 가까워 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MOU 이후에 본계약 체결 전에 뉴스들에게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일단 하나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철도 파괴된 철도 재건 관련해서도 엮일 수도 있고 이 회사가 방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K전차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토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지금 무기들을 많이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무기들을 바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한국 방산이 이제 그 특출나다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국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쓰여지는 무기 체계는 바로 쓸 수 있는 무기 체계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전차들 전 세계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그 외에 오늘 다른 뉴스도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네. 오늘 철도 관련주들이 좋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영국 등과 손잡고 총 8조 6천억 정도의 자카르타 중전철 MRT라는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도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대아티아이나 이런 종목들 지금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부산산업, 뭐 푸른기술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움직이는 게 네. 사실은 네옴시티보다도 이 인도네시아 쪽 뉴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제가 아침 방송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로템은 음봉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히림이나
한미글로바 이런 것처럼 이벤트 소멸 때문에 기대했던 사람들이 음봉을 맞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도네시아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모두 철도주들이 뜨고 있습니다. 현대롯데는 철도주로도 엮여 있고 또 나중에 네옴시티로도 엮일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우크라이나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큰 손들이 들어와 있다면 충분히 뉴스를 타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 철도 관련해서 MRT 사업 우리나라에서 참여하는 부분은 동쪽으로 한 12km 구간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총 사업비는 28조 루피아 우리나라 돈 한 2조 4천억 정도 되는 정도의 큰 사업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일본, 영국과 함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철도 테마를 타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장 탑픽 종목은 현대로템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다른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은 그 종목이다라는 의견으로 현대로템. 그렇다면 가격 전략 좀 체크해 주실까요? 오늘 일단은 좀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은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은 네. 분할 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를 이 종목으로 세우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네. 일단 오늘 종가에 2%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일 시초가에 또 2%를 들어갑니다. 음봉 나오면 또 들어가서 5번 정도 잘라 산다고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안 주고 가버리면은 소비중이라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불타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3만 원을 뚫어버린다. 신규 접근은 어렵지만은 가지고 있는 게 수익이 확보되면 불을 타기는 또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28,750원, 28,8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매수가는 28,000원 정도로 잡아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저희 그 초방송에는 27,000원 왔다 갔다 했었는데 많이 올라간 상태로 종가까지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35,000원 잡았는데 사실은 시세를 받으면 그 이상도 뚫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올라갈 때도 강하게 두파동으로 올라갔고 이번에도 한번 올라가고 눌림목을 만약에 준다고 가정했을 때는 저점이 전에 스타트했던 저점보다 높은 지점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35,000원 이상, 4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생각에 일단 1차 목표가 35,000원 샀지만 그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두파동에서 세파동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한 번에 무리해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은 충분히 뉴스 나올 때 마다 추가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 로템을 오늘 탑픽으로 꼽아 주시면서 가격 전략 28,000원 아래에서 좀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대 로템뿐만 아니라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 잘 전략 세워 보시고 꼭 좋은 수익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